안녕하세요, 블록도사 꾸삐입니다. 자, 6월 레고 신제품들이 대거 유출됐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어떤 레고 신제품들이 6월에 출시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채널 고정! 먼저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2편 비밀의 방에서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말포이에게 정보를 캐내기 위해 슬리데린 기숙사 학생으로 변신할 수 있는 폴리주스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해리와 론은 변신에 성공하지만 헤르미온느는 실패하여 고양이 얼굴이 되어버렸죠. 레고 해리포터 20주년 기념 황금 해리 피규어가 들어있어요. 이번에 나오는 제품들엔 해리포터 20주년 한정 황금 피규어가 들어있다고 해요. 부품 수는 217개입니다. 가격은 29,900원입니다. 시리즈 1편에서 마법사의 돌을 찾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머리 새딸린 플러피를 지나치는 장면이에요. 플러피를 잠재우기 위한 자동으로 연주되는 하프도 보이고 플러피의 성난 얼굴과 잠든 얼굴이 각각 들어있는 것으로 보여요. 두 번째 관문인 악마의 덫체방도 보이네요. 레고 해리포터 20주년 황금 헤르미온느 피규어가 들어있어요. 가격은 59,900원입니다. 호그와트의 3학년이 되면 보호자의 허가서를 받고 주말에 방문할 수 있는 마법사 마을이에요. 해리는 보호자인 이모부의 서명을 받지 못해 3편인 아즈카반의 죄수편에서 투명망토를 쓰고 몰래 방문했었죠. 호그스미드 마을 중 유명한 가게인 허니듀크와 3 프룸스틱스가 들어있어요. 허니듀크는 플룸 부부가 운영하는 제과점으로 온갖 신기한 과자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3 브룸스틱스는 로즈메르타 부인이 운영하는 술집으로 꿀술과 버터 맥주가 유명하다고 해요. 피규어가 상당히 많은데 플룸씨와 플룸 부인 로즈메르타 부인과 맥고나글 교수님, 딘 토마스, 해리포터, 그리고 20주년 황금 론 피규어까지 총 7개의 피규어가 들어있어요. 부품수는 851개입니다. 가격은 119,900원입니다. 호그와트 마법학교 지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살라자르 슬리데린의 방입니다. 슬리데린의 얼굴 동상에서 눈만 마주쳐도 죽는다는 거대한 뱀 바실리스크가 나오는 기믹이 있어요. 비밀의 방 위엔 호그와트 그레이트 홀이 작게 만들어져 있어요. 옛날 호그와트 마법학교 제품들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로커트 교수의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실과 교수실도 있어요. 교수실 위에는 천문실이 있네요. 피규어는 야광색 유령인 목이 달랑달랑한 닉, 볼드모트의 젊은 시절인 톰 리들, 로커트 교수, 덤블도어 교수, 오로라 시니스트라 교수, 해리, 지니, 폴링 크리비, 루나 러브굿, 저스틴 핀치 플래틀리, 그리고 무려 20주년 황금 볼드모트가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199,900원입니다. 마법사의 돌을 지키기 위해 맥고나골 교수가 고안한 마법사 체스입니다. 체스의 왕 론의 활약이 돋보였던 곳이죠. 실제로 체스를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옛날의 해적 체스나 캐슬 체스 같은 느낌이 있달까요? 20주년 황금 스네이프 교수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부품수는 876개입니다. 가격은 99,900원입니다. 해리와 헤르미온느 피규어를 거대하게 만든 제품입니다. 어벤져스 제품의 거대한 앤트맨이나 커다란 레고 피규어 시계들보다 더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은 179,900원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75979 해그위그 제품과 같은 시리즈로 보여요. 덤블도어의 애완불사조인 펑스입니다. 바실리스크의 독리에 찔려 죽어가던 해리를 살려주기도 했었죠. 헤드위그 제품처럼 이 펑스도 뒤에 레버를 돌려주면 날갯짓을 할 수 있어요. 부품수는 597개, 가격은 59,900원입니다. 1편에서 해리가 말포이의 도발에 넘어가지만 멋진 마법 빗자루 비행수를 보여주던 장면의 제품이 있는데 해리가 없습니다. 대신 네빌, 말포이, 그리고 비행술 교수, 호치 부인이 들어있으며 무려 20주년 황금 퀴렐 교수가 들어있습니다. 왜 1편에서밖에 안 나오는 퀴렐 교수를 황금 피규어로 만들어줬을까요? 부품수 264개이고 가격은 44,900원입니다. 16900 코닉세그 제스코가 나온다고 합니다. 16901 도요타 GR 수프라, 16902 맥라렌 엘바, 16903 쉐보레 콜벳 C8R 욕 아니에요? 1968년 쉐보레 콜벳 C3, 16904 모파 닷지, SRT 탑 퓨얼 드렉스터, 1970년 닷지 챌린저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마리오의 동생인 루이지가 스타터팩으로 출시됩니다. 마리오보다 빼빼 마르고 키가 크지만 아쉽게도 레고 루이지는 레고 마리오와 같은 모습으로 출시가 됐어요. 대신 얼굴이 마리오보다 순해 보이고 초록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엥? 초록색 옷을 입으내면 젤다 아니냐고요? 아, 걔는 링크죠? 벅스버니, 트위티로 잘 알려진 워너브라더스의 유명 애니메이션인 루니툰이 레고 미니피규어 시리즈로 나온다고 하네요. 이 미니피규어 시리즈에는 롤라버니, 벅스버니, 와일 이코요테, 로드러너, 트위티, 실베스터, 데피덕, 스피디 곤잘레스, 페즈, 화성인 마빈, 페투니아 피그, 포키 피그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마블 유니버스의 새 영화인 샹치 앤더 레전드 오브 더 텐 링즈가 레고 제품으로 출시됩니다.
주인공 샹치가 텐 링즈에게서 탈출하는 제품입니다. 노란색 자동차 하나와 파란 텐 링즈 오토바이 두 개가 보이네요. 피규어는 샹치, 예누, 케이티, 레이저 피스트, 그리고 모리스가 들어있습니다. 고대 마을에서 전투를 벌인다는 이름이지만 마을은 없고 붉은 용 한 마리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피규어는 샹치, 웨누, 샤링, 데스틸러, 그리고 모리스가 들어있습니다. 이 모리스라는 피규어는 날개 달린 동물 같은데 얼굴이 없어요. 대체 정체가 뭘까요? 노웨이 홈에 출연한다는 닥터 옥토퍼스와 스파이더맨이 맥 로봇을 타고 싸우는 제품입니다. 스파이더맨 맥 로봇은 마일즈 모랄레스까지 이미 두 종이나 출시되었지만 한 번 더 나오는 걸로 확인되네요. 검은 신비오트 베놈과 빨간 신비오트 카니지의 머리가 출시됩니다. 둘 다 정말 끔찍하게 생겼네요. 특히 베놈은 이빨이 누란 걸로 보아 양치를 제대로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1960년대에 방영했던 배트맨 드라마에 나온 배트모빌입니다. 검은 배경에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주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나온 배트맨 시리즈라 저도 그렇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배트카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피규어는 조커와 배트맨이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49,900원입니다. 4세 이용과 주니어 제품으로 출시되어 부품이 정말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은 롤러코스터와 미끄럼틀이 보이네요. 피규어는 오토와 캐빈이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29,900원입니다. 역시 4세 이용과 주니어 제품으로 미니언즈들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모습이에요. 밥과 조종사 제복을 입은 스튜어트가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44,900원입니다. 이번엔 주니어 제품이 아닙니다. 미니언즈들이 쿵푸 도장에서 대련을 하는 모습의 제품입니다. 캐빈, 오토, 스튜어트가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59,900원입니다. 백투더퓨처의 드로이안이 거대한 사이즈로 나온 1974 고스트버스터즈 액트1과 같은 스케일로 나온다고 합니다. 아직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출시될지 정말 기대되네요. UCS 제품이었던 10225 R2D2 제품이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머리가 돌아가고 다리가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광선검을 발사하고 몸에서 여러 도구를 꺼내는 등 만능 우주 로봇인 R2D2의 기믹들이 정말 많이 구현되어 있네요. 가격은 259,900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레고 하반기 신제품들을 알아봤는데요. 벌써 판매를 시작한 몇몇 제품들도 있지만 아직 6월이 되지 않아 어떤 제품들이 나올지 조금 더 공개된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블록 덕후가 생긴다면 성공! 다음에 만나요. 굿바이!